덧셈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물음표 가서 제거 좀 노려볼까? 근데 제가 항상 제거 노리고 가면은 너무 심하게 제거해서 죽더라고요. 아직 실력이 부족해. 네, 맨날 심하게 제거하다가 망하더라. 극심한 타격 혐오로 인한. 아니, 왜안 때려? 아니. 이거 피지컬 게임, 여전히 피지컬 게임입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또 메롱이죠, 님. 님 메롱 빌런이잖아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타격 3장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 막아야 되지. 와, 19뎀. 24뎀이라고? 일단 이번 턴은 막는 게 맞아. 이번 턴에 확정 킬이죠. 괜전 비타 방해. 괜전을 지금 써야 되나? 방금 우선 솔직히 필요 없는데. 괜히 한것 같아. 불쾌해. 키도 들어있었어? 나이트봇이 뭔가 많은 걸 알고 있네. 이거 딜카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아, 나 작중. 정밀 불격 구르기. 아, 어떡하지? 진짜 안 나오는데 딜카드. 아니, 여기서 불격이라도 써야 되나? 아니,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엘리트도 못 잡잖아, 이러면은. 아이, 노답인데. 이거 대단원이라도 나와야 될것 같은데. 하, 대단원 없죠. 하지만 없죠. 그 디딤이라도 사자. 제비도 사자. 저거 위에 가서라도 저거 딜카드 꼭 찾아야 돼요. 죽는다. 이제 타격이 안 나올 리가 없어. 놀림발. 이게 처음에 1번이었던 게 1번을 누르고 나면은, 그러니까 1번, 3번을 쓰려고 했는데 1번을 쓰면은 아니지. 몰라. 여튼 순서가 유동적으로 바뀌어서 조금 헷갈려요.
적응이 되면은 문제 없는데. 그죠? 1번, 3번 쓰려고 했는데 막상 눌러야 되는 거는 1번, 2번이죠. 키보드 익숙해지려고 해요. 괜찮은데 이거? 설치 작도 작도까지 넣으면은 잭 되게 빨리 돌겠다. 근데 이것도 욕심 아니야? 잠깐만. 아, 놀림발. 쥐약 걸려도 발놀림이라서 충분히 막을 수 있죠. 아니 왜 하이퍼그 너무 빨리 골랐을 때 버그 있는 거좀 고쳐주면 될까? 이거 키보드 버튼 수정하는 거 있을 텐데 왜 없는지 모르겠군요. 다음 턴에 대충 마무리가 될 거야. 저거 1, 2, 3, 4, QW, ER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것 같은데. 커스텀이 되게 해주겠죠? 아, 넘버패드로도 돼요? 아, 이걸 봤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보스 잡을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카드 파밍을 나름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피 채워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요. 표창 주세요. 노가리요? 아니 일찍 좀 주지. 근데 마무리만 잘 넣어도 충분히 딜이 나오긴 할 텐데 이거를 어떻게 막냐 그게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괜히 썼다. 연고는 조금 돌려볼게요. 이번 턴은 수비할 거고. 아이고, 막았네. 불 켰을걸.
불쾌 이번 턴에 없애고. 연고 나오겠지 이제. 시원. 완막이요? 아, 완막 안 될걸요? 되네. 되네. 대단원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이거 딜 너무 안 나와서 대단원을 쓰긴 써야 될것 같아요. 아, 뭐야. 상점으로 갈게요. 고개라든가 뭐 이런 것 좀. 이거 이제 딜카드 없거든요. 연고밖에 없어. 아예 마무리 지우지 말걸. 자격 싫어요. 오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마무리 괜히 지웠다. 이거 이번에도 못 써. 이제 쓸수 있지. 빗단원. 예비. 걸로도 되겠죠?
집중을 나중에는 쓸모가 있을 텐데. 트루 포테이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저거를 못쓸 거예요. 딜 마무리 원딜이네. 물론 재수 있으면은 저거 뭐냐 대단원도 운 좋으면 쓸수 있긴 한데. 내장은 쓸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울까? 아이, 고민되네, 이거. 아, 이거 솔직히 고민할 만한데. 수비 3장 강화하느냐, 아니면 하나 지우느냐인데. 솔직히 지우는 게더 끌리잖아요? 근데 이거 강화를 하면은 발돌림 썼을 때 수비 한 장에 11 방어도 올릴 수 있어. 슬. 빡딜 들어가는데? 아이 참, 저거 들어오네. 보는 것 때문에 살짝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 스타일상 이게 아니, 너무 좋아서 이게 아니 포기할 수가 없어. 완전 좋아. 아, 관로 감사합니다. 아니, 마우스로 하니까 너무 좋아. 아, 예비 뿌리네. 잠깐만. 반사신경도 집어야 되는데 예비가 뿌리야. 아니, 반사신경 집고 싶은데 예비가 뿌리라서 저거는 집어야 돼. 병번. 하, 저거 뿔만 아니었으면 안 집었을 텐데. 누굴 떨어뜨리지? 자기 개발하는 애 떨어뜨리면 되겠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왜안 떨구지? 내장은 어차피 못 쓰니까 버리면 되고. 저거를 그냥 불캐 먹이자. 자기 개발해도 상관없어 저러면. 그러면은 요거 하나 떨어뜨리고, 다음 턴에 저거 떨어뜨리고. 아, 맞다, 나 저거 있었지. 청동비늘.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아, 개꿀. 이제 괜전 쓰고 예비 흐디님. 빠세. 아니, 떨어뜨린 게 딜로스가 되네. 대단원 빰. 제비 두장 쓸만한 것 같은데. 아닌가? 대기 이 정도면 되나? 아, 일단 안 넣어볼게요. 놀림발, 작도, 수비 하나 버리고,
헛디딤은 있어야 돼. 졸라 위험한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지? 예, 잔상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전은 지금 빼야 되나? 내장을 빼야 되나? 간다. 오지마. 꺼져. 아, 나 이거 1대 남았어? 아니, 아, 왜 그걸 계산을 못해? 아니, 이씨. 어쨌든 잡았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허미. 디스어빌리티엔님, 어서오세요. 프리탐 집을만 할 것 같은데. 발돌림 프리탐을 세트지. 돼지 같은 거 나왔다. 예, 대기 알바서 잘 돌아갑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불쾌 도장이라서 완전 개꿀이네. 이거 그냥 나는 손 놓고 맞기만 해도 이기겠는데? 궤도까지 챙겨주시네. 잠깐만, 앉아도 되나? 앉아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고개나 전문성, 고개보다는 전문성이 좋긴 한데, 근데 주는 대로 써야지. 이거는 가려서 먹을 수 없어. 능숙 땡큐. 잠깐만, 연고를 태울까? 아니야, 연고 태우지마. 요정도는 쓰고 인공물 빼고 포션 먹어야겠다. 네, 유령화 강화하면은 한 턴 늘어나요. 네, 지금 버려야겠지? 이상한 욕심 부리지 말고. 내장, 대갑 죽겠꿀. 발돌린 근전, 제비, 능숙? 프리탄 궤도 예비.
아니요. 불가침 끝나면은 안 떨어집니다. 틱내 예비. 연고 버리고. 대충이요. 뭐 예전만큼 열심히 하지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적응하는 거라고 봐주세요. 언제나 처음처럼 할순 없어. 아, 이거 안 나왔네. 예비가 안 나왔어. 수비 카드만 쓰고 돌려야겠다. 민첩 계속 떨어진다고요? 아닐 텐데. 계속 떨어져요? 그렇군요. 아, 또못 쓰네. 제비가 자꾸 이상하게 잡혀. 이거 홀수 들어오면 안 돼서 대단원은 이번 턴에 못 쓰니까 넘기고. 아, 되네. 이씨. 되네. 되는데요? 막았고. 아드바타죠. 소주. 소주를 잡으면은, 아, 소주가 낫겠다. 네, 키보드로 카드 선택할 수 있어요. 대상은 마우스로 지정해줘야 되는데, 카드 선택은 마우스로 가능합니다. 아, 왜 하필 핑핑이야? 하여간, 카운터핍. 아니다. 이렇게 하자. 흐릿함은 들고 가고, 괜찮은 전략 써야 되고. 뭐야, 저거 여기야? 걔도? 하,
불쾌 잡히는 거 봐라. 에틀리아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아, 그냥 밴할게요. 님들 번역기 돌리지 마세요. 그냥 밴이에요. 팬입니다. 나가세요. 와, 수리검 나왔네. 수리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실더스 전 세계 1위라고요? 이거 수리검. 아, 근데 지우는 것도 땡기긴 한다. 아, 수리검 가야 하는 게 맞겠죠? 님들 저랑 잘 맞으시네요. 구르기도 괜찮으려나? 아, 강태 벌써 했어요. 진정하세요. 어그로는 끌리지 않을 때 진정으로 이긴 것입니다. 괜전이요? 괜전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싸. 발로 감사합니다. 신성. 응? 공부함 신성. 이제 한 장 들어오려면은 저거 능숙 나와야 되죠? 능숙 없죠, 근데? 없어, 그런 거. 아씨. 언제 잡냐, 이거? 아, 천천히 잡읍시다. 천천히 잡자고 했는데 그냥 잡아버렸어. 예비 하나 더 쓸까? 사실 세 장은 조금 많은 느낌이기는 해요. 세 장이나 필요할까 하면은 약간 아닌 것 같기도 해. 뭐 근데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옵시롤 하스님 어서세요. 완전 인기 게임 총재팝이시네요. 괜전 하나 더 넣는 것도 괜찮았겠다. 옵지 지웠으면. 아니, 우리 시기한테 그래요. 아니, 뭐 그럴만도 하지.
다스에도 휘발성 생겼어요? 아, 이거 미래의 지로 재단은 못 올리네. 올려보자. 올리고 1, 2, 3, 4, 5, 6, 7. 그러면은 하나 쓰고 돌리고. 실수인가? 하나 더 쓰던가 덜 쓰던가 했어야 했네요. 돌리고. 아, 꼬인다. 힘들다. 어렵다. 아, 대기 조금만 더 얇았으면 좋겠다. 6장 들어가고 3장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홀스 들어가 안 돼요. 흐리탐 쓰고 예비로 대단원 집어넣고 제빔. 아니 보통 졸라 많아. 헛디딤 버리고. 아 이러면 또 대단원 못 쓰는데, 버리고. 아이, 덱 이상해. 연구 하나 더 쓸까? 일단 수리검 있어서 집어서 손해를 볼것 같진 않거든요. 일단 집긴 집었습니다. 얘는 그거 넣는 애야. 화상. 아, 돌려야 되지, 이거. 작도. 이번 턴에는 딜못 넣잖아. 아, 이러면 서순이네. 아, 졸라 아파. 발 돌림, 아드. 그냥 가만히 두번 드로우해서 대단원을 쓸까? 어차피 이번 턴엔 공격 못해. 궤도를 빼자. 퍼디딤, 대단원, 예비. 아, 나 연고 대단, 연고, 아예 펜촉 띄었어야 했네. 아, 어쨌든 잡았다. 님도 좋고요. 교살 딜도 쏠쏠할 것 같긴 하거든요. 자고 교살 여기서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젠장. 나 노갈이지?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20. 6댐, 6댐, 12. 펜촉 없고, 36. 노가리 있는 거 여태 까먹고 있었습니다. 화상 넣는 거 너무 싫어. 어쨌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잡겠죠? 이렇게 고생시켰는데 대단원이라도 한번 먹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나 화상. 장난? 화상 때문에 못 쓰잖아. 공포다 공포. 근데 지금 덱이 워낙 빨리 돌고 헛디딤이 있어서 공포 안 써도 될 것 같죠? 자고 엘리트 가자. 깍광머리 아저씨. 네, 뭐 어쨌든 공포는 안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놀림발, 흐릿함, 제비, 예비. 하나, 둘, 아니다. 쓰자. 이게 그 침으로 지압해서 머리가 나게 만드는 최신 기술입니다. 키보드 숫자 키 눌러서 저거 카드를 바로 쓸 수 있어요. 이게 드로우 카드가 안 나오는데 제비라도 써야 되나? 탈출구는 핑핑이라서 좀 그렇네요. 차라리 쓸 거면 제비를 쓰고 싶거든요. 아, 홀수 들어오긴 하네요. 홀수 들어오면 써야 되나? 고민되네. 그냥 짝수 들어오 한번 맞춰놓으면은 그 뒤로 걱정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네, 전문성이 제일 좋겠죠. 일단 궤도로 맞출 수 있고 덱에 카드도 너무 많으니까 넘길게요.
나 발돌림 버렸지. 아, 맞아요. 핑핑이 들어간 수도 있고. 챙겨내기 필요 없죠. 강폭으로 민첩올리는 것도 생각해볼 만한데. 근데 아, 저놈의 핑핑이 저게 문제야. 저게 튕겨내기 두 장이면 충분하고, 강폭으로 민첩 쭉 땡긴 다음에 저거 불쾌 한번 쓰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불쾌 두 장이라서 저거 힘 스택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제 민첩이 아이 도찐 개찐이겠다. 그죠? 넣습시다. 거기서 거기겠네. 기껏 민첩 2 올려봤자 힘 2 올라가면은 내가 손해지. 아이 잘못 버렸어. 아닌가? 아 제대로 버렸지. 수리검 불쾌덱 정확한 것 같은데요. 마무리에 한참 밑에 있어서 덱 더 돌려야 돼. 왜 안 써져? 버그야? 엥? 뭐야? 어?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아니 헛디딤 니값 하는데? 어쨌든 지금 대단원이 제대로 안 도니까 저거 넣어 놓을게요. 고민되네. 약화가 2페이지에 회복하고 나면은 불쾌 없이 약화 이어갈 게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약화가 끊길 것 같아서 2페이지 넘어가면. 아니 근데 덱 빨리 돌리면은 안 끊기려나? 약화가 걸려면 뭐가 낫지?
연승이 목적이면은 어느 정도 길게 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하필 탈몹이면 12장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높이 기억할 만한 덱은 아닌 것 같은데. 핑핑이 상대로. 하나, 둘. 아, 손해봤다. 하나, 둘. 아, 생각하자. 6장 다 써야 된다. 이번에 7장이구나. 대단원 버려도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 턴에 제 공격 안할 거예요. 피 채우느라고. 근데 저도 딱히 할거 없거든요. 프리탐이나 쓰고 말지. 불쾌 걸어서 공격력 깎고. 네, 교살 킬각이 아니라서. 자, 18딜 이러면 막지. 오버 방어니까 프리탐 쓰고 짝수 드로우 해야 되니까 1, 2, 3, 4, 5, 6, 7. 그러면은 궤도도 못써 지금. 연고 들고 이제 마무리 땡기고. 충분히 깼네. 걱정을 하덜 말고 예비 버리고 헛디딤 대단원 튕겨내기. 연고는 들고 가. 너 많아. 연고 좀 버리자. 대충 연고나 때리면서 마무리를 합시다. 덱이 잘 짜여진 거에 비해서는 이거 퍼펙트 못한 게 굉장히 아쉽네요. 요거는 저거 그 뭐냐 전문성이랑 집중
전문성 집중, 그리고 잔상, 이런 거 있었으면은, 퍼펙트 하고도 남았을 텐데, 요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어쨌든 덱파워는 셌습니다. 그죠. 대단원 4장, 고개 한 장, 한 장으로 대단원을 굴려야지. 여튼. 뭐야, 렉 걸렸어. 똥개. 뭐, 전략가도 좋고. 아까 반사신경 안 먹은 거. 그거. 조금 아쉽네요. 여튼. 되게 두꺼워요. 예비를 약간 욕심으로 많이 넣었어. 어쨌든 예비랑 연고랑 이렇게 연계해서 실상 거의 마무리되기였죠? 교살 마무리 되기였던 것 같아요. 로로로샤님 어서세요. 1500점 깔끔하게 찍었습니다.